이제 약간 시원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운 더위 가운데, 폭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사람이 그 날씨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 눈이 좀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내 눈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요즘 발달된 기술 그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생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조금 이제 육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역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내려놓아라. 예, 그런 주님의 이제 말씀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 육체 중에 하나인 신체의 일부인 눈이 어떤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눈이 얼마나 약한 상태인지, 정말 40대부터 난시와 원시로 돋보기를 쓰고 책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항상 안경을 이제 잘 보이는 걸 바꿔가지고 꼈기 때문에 눈이 약한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신체가 건강하니까, 예, 다른 신체에 맞춰서 눈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만약에 내가 내 눈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장이 나도록 썼겠습니까? 그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신체를 내가 제대로 알면, 어떻게 신체를 관리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지 제대로 알면, 예,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겠죠. 그죠? 제대로 내 인생을 관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금해서 어떤 사람은 점 치러 가죠. 예, 점쟁이가 아주 그냥 용하게 아는 것 같으니까 점도 치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 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무당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들린 사람 치고 흥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예,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죠? 예. 우리는 이 정도로 궁금합니다. 내 인생이 궁금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까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의 출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으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이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쟁이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 않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점치러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의 처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에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만물이,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어디에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존재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사람이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거 많습니다. 이런 도움도 받고 싶고 저런 도움도 받고 싶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막연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 추석날 보름달이 뜨면 어떡해요?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달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계화한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날 가서 달 보고 소원을 비고 추석이 되면은 한가위가 되면은 달 보고 소원을 빌고 정월 초하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빌고 빌고 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무한테나 엎드려 빌면 되는지 알고 예 참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한 발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뒤에 구절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있는 땅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모든 주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자, 그 복을 받는 것이 조건이 있죠.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복을 주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또 걱정해요. 내일 무엇을 먹지? 내일 무엇을 입지? 내일 무엇을 마시지? 또 걱정을 해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걱정하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도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예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거에만 눈이 메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다시라.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하겠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 기억하시고 자 오늘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찾아봤는데 자 이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또 마태복음에서는 순종하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해결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인 거 알고 있고요.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언제 저 하늘나라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길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알지만 제대로 안 믿어요.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 깜깜한 어둠이 물러갈 때, 해가 뜨고 동이 틀 때, 그것이 새벽빛이잖아요. 새벽빛이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옵니까? 늘 옵니까? 늘 오죠. 확실하잖아요. 예,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면 안 된다고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를 빼면 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리, 생명을 빼리라고 합니다. 없는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할 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호세아서에서 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다고 합니다. 어김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과연 그럴까? 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로 개입하시는가 하면 비와 같이 저 당시는 호세아 선지자, 오늘 호세아서죠. 호세아 선지자는 저기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폐역하고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할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을 주시면서 음란한 여인을 주시면서 음란한 자기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느끼라고 그런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조를 다하고 순결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오리라 말씀을 하시고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저기 한 6월, 7월, 8월 이때가 우기예요. 비가 오잖아요. 10월, 11월, 12월에는 비가 안 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10월부터 한 2월 이때까지가 비가 오는 때예요. 자, 이때 오는 비는 천지 만물을 척척하게 적시는 그런 비죠. 온 만물이 소생케 하는 그런 비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비가 중요합니까? 그런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늦은 비와 같이. 자, 늦은 비는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절이 7월인데 이것은 그 전에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때 이제 늦은 비가 3월, 4월에 와요. 곡식을 막 수확하기 바로 전에 비가 촉촉하게 온다고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셨을 때 수확하기 전에 내린 비가 어때요?
너무 좋죠? 필요하죠? 그런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곳곳에 은혜와 단비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자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자, 누구에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아십니까? 주님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시진핑 주석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화를 아는데 내가 과연 여화를 아는 걸까? 궁금하시잖아요. 시진핑 주석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그림만 보고 내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관계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시진핑 주석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지요. 혹 만나보고 얘기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뭐 옛날 옛적에 어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참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어려울 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령적으로 그냥 절절하게 느끼고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제 2001년도 2월 18일 날 제가 이제 방에서 이제 박현옥 집사님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중사랑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중국 동포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저는 성도 중국 분들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중국 분들이 낯설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내가 낯설죠. 그래서 내가 좀 이해, 이제 문화와 생활이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낯선 면들이 참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참 많은 이벤트를 했어요.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C3, 저기 여행비자죠? 여행비자를 한 달 내지는 두 달, 석 달로 와가지고 그냥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모두가 불법으로 체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이제 NGO 단체에서 이 불법을 합법으로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배표를 떼고 뭘 하면 이걸 주지 않습니까? 막 그런 운동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배표를 떼고 비행기를 떼고 여권을 가져와서 신청을 하는데 그 여권을 보니까요. 또 이름이 달라요. 뭐 박숙자라는데 그거는 김혜경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처음 본 우리 성도님들 얼굴로만 봐도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여권을 보니까 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중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먼저 간 성도가 전도사님 중국 한번 안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래 내가 중국을 신방을 가자 결심을 했어요. 모두가 불법이니까 제가 이제 모두가 그때는 영상통화도 안 되고 그냥 음성으로만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보고 싶고 그냥 궁금하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못 보고 그런데 이제 나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포를 했어요. 내가 중국 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 편지를 찍어서 중국 갖고 가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틀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안 나오는 성도들도 막 나와가지고 이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딱 저런 캠코더로 찍으면은 누구야 나다 잘 있나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전부 다 찍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주고 뭐 전도사님 우리 집에 좀 갔다 오세요 전화번호 주고 이러는 성도들을 이제 해가지고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곳에
한 동네 우리는 전부 다 아는 사람 관계 전도를 했기 때문에 뭐 해림에 가면 해림에 그 사람들 몇 사람 다 한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집을 이제 정해가지고 저는 전화번호만 받아가지고 내가 중국을 안 가봤잖아요. 한 번밖에 안 가봐요. 두 번째인데 중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이제 장로님은 이제 사진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가 있는 우리 성도님 연락해서 나 비행기로 나와주시오 해서 이제 비행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전화를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가 어디요? 뭘 하시오? 뭐 누구누구 집에 모이는 기요? 뭐 저기 비디오 테이프 준비하시오? 해가지고 비디오 그때는 CD가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에 딱 이제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고 나 혼자 그걸 전부 다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성이 지극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해가지고 그 피아노에 그걸 다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 이제 처음에 김숙자 집사님 집에도 갔는데 그때 남편이 계셨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겠대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세요. 에, 계시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동생 나오고 언니 있고 막 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어요. 누구 잘 있나 이런데 그걸 보고 어때요 모두가? 그냥 너무너무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이렇게 눈물이 그냥 나잖아요. 거기서 어떤 애기는 다섯 살짜리 애를 떼놓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나이를 엄청 그때는 60세 이상 나왔는데 그 40대도 안 되는 사람이 나이를 60 넘어서 그냥 불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는 저기 엄마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맨날 그랬겠죠. 엄마가 있는데 울고 싶어도 울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그냥 혼자 닦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기 한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찍어 오고 또 이제 거기는 80 노모가 할아버지가 이제 중풍에 걸려서 누워 계시는 거야. 근데 거기도 못 가보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근데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을 제가 가서 누구 아시죠? 아들 누구 아시죠? 하니까요.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는데 제가 내 말 알아들으면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하니까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하면 아멘 하시려면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또 전도를 하면서 우리 박연옥 집사님 어머니도 그때 늘 아파서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전도를 그때 가서 했어요. 근데 이제 불법이니까 못 갔잖아요. 근데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하는 것도 못 보고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촬영해서 가서 거기서 그런 반응을 전부 다 또 우리 장로님이 옆에서 나는 영접 기도하면 장로님은 착 이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빨리 안 하면 나한테 그냥 눈치 아 빨리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손발 맞춰가지고 이제 다 찍어왔는데 또 어떤 이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엄마 이제 소식 엄마 이제 영상 편지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좋은 영상 편지를 하나 준비한다고 엄마한테 율동을 그러면서 부모님 은혜라는 뭐 그런 중국 한국 조선족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조카들 두 명 해서 세 명이 하면서 너무너무 손발 맞춰가지고 무용까지 율동까지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는데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엄마 부르는 엄마 아버지 노래를 부르는 눈물이 얼마나 나요. 울면서 율동을 하는 거를 찍어와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국에 와서 그걸 이제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거기 가서 영접을 시켰는데 그 영접한 그 우리 집사님의 엄마가 거기서 영접하시고 한국에 나와서 집사님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제자훈련 하시고 또 중국에 돌아가셨는데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많고 수많은 역사가 많이 있죠. 자,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준비 촬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내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또 비디오 녹화해가지고 카메라 있는 거 옮겨가지고 녹화해서 여기서 틀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자기 가족이 나오잖아요. 내 눈으로 못 본 가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화면에.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보면서 그냥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촬영을 보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와서 그때 마침 어떤 형제가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형제가 나와서
한 20살 곧 안 된 한 19살, 20살 그 정도 된 청년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나 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형제 나 전도사님 왜요? 왜 우리 아들은 안 찍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청년인데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왔는데 지금 나이가 6, 7년 지나니까 청년이 돼버려가지고 자기 아들 얼굴을 몰라요. 근데 자기 아들 얼굴 모르는 아들을 나는 안 들잖아요. 자 그럼 우리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내가 그분이 사는 집도 봤고 어떻게 사는지도 봤고 어느 방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고 가족이 누가 살고 있는지 다 보았고 예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얼굴 모르는데 나는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그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가 된 거죠?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지만 마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노라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애간장을 끓으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지키려고 정말 정말 보기 싫고 나는 저 사람과 평생 말 안 하고 지낼 거야.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갈 때 그 쓰라린 마음과 근데 내가 우리 잘 지내자 할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곱게 곱게 그러자 하지 않고 있는 속 없는 속 다 풀고 풀어 제낄 때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 쓰라린 속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마음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이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게 되죠. 어떤 분은 중국에 가서 나는 절대로 내 동생하고 관계를 틀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내 동생 보지 않겠다. 그 정도로 굉장한 일이 있었나 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걸었대요. 전화를 했대요. 만났대요. 그랬더니 너무 소홀하게 다 풀어져서 편지가 왔는데 나한테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안 보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오는 그 편안함과 그 즐거움이 어떤 건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예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장 하느라 교구장 하느라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 들을 때 너무 속 끓이잖아요. 그런 거를 극복하면서 한번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같이 새벽 빛같이 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인데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제사와 번제는 예배예요.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의 기본 바탕이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인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애는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뭐 주일날 도장만 찍으면 내 예배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는데 몸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복이란 게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고 했죠? 명예가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했죠? 권력을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복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또 다음주에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이단으로 가지 마시고 다단계 같은 거 빠지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